시왕고련 시급 평양성 당종가우리말 평양기국동사 제암록수 동남천열이 비평양지구야 원사지리지 시방라야 안녕하세요. 그레이비입니다. 굿바이 대륙사관. 우리가 살아왔던 이 강은 중국과 일본의 강과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인이 살아왔던 강은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진화에서는 이 강이 부러워서 이 강을 빼앗고 싶어 했을 겁니다.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우리의 역사의 터전이 황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황하 문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하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 지옥의 강이니까요. 치수 때문에 망할 뻔한 중국 초기 왕조의 얘기를 상기해보세요. 황하는 무려 4,800km에 달하는 길고 긴 강이에요. 이렇게 강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 강이 없죠, 세상에. 이 황하강이 흙이 퇴적이 또 잘 돼가지고 다른 강들보다 강의 밑바닥이 살짝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강을 갖다가 천정천이라고 하거든요. 이 황하강의 유형을 천정천이라고 해요. 길이가 4,800km인데 강바닥은 또 낮다 보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유속이 바로바로 빨라지는 거고 강이 툭하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늘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 길이가 무려 4,800km이기 때문에 진짜 홍수 한 번만 나면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강을 결코 탐내서는 안 되는 강인 거예요. 사실 이런 내막을 알고 보면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로 보면은 1927년 홍수가 지금도 진화인들 사이에선 유명한데요. 당시 이 황하 남쪽 회하의 범람으로 무려 1억 명이 수해를 입었어요. 또 1938년에는 장개석이 일본군의 진격을 막으려고 황하 제방을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이때 황하에서 흘러나온 물로 수몰이 된 면적이 무려 8만 제곱킬로미터였고 500만 명 이상의 수해자들이 발생했어요. 황하가 부러우세요? 지금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황하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들도 이런 면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 가죠. 그래도 황하가 부러우세요? 가족들 데리고 가서 사세요. 지금이라도. 아, 가서 사시라니까. 지금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또 청개구리처럼 가라면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땅을 굳이 가서 살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화북평원은 좋죠. 산동성 뭐 화북평원 좋은데,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집착을 했던 건데 대륙 그 백제가. 하여튼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황하 이야기와 접목해보세요. 요 황하의 범람이 없을 법한 요 꿀빠는 지대에서만 살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우리나라의 하천은 저 황하강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김용국이 쓴 이 한국 수학사에는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천은 규모면에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으며 구조적으로 하천 바닥이 평지와 같은 높이를 이루는 평형 하천이어서 하천의 바닥이 평지보다 높은 황하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한국의 하천은 대부분 흐름이 완만하고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이른바 사행천, 뱀사자예요. 사행천이기 때문에 얼른 보아서는 이게 강인지 늪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다. 한국의 수해는 중국의 수해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작으며 이에 대처하는 치수책 역시
지방적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동양 한중일 3국의 하천은 구조적으로 대비된다. 한국의 하천 바닥이 평지와 높이가 같다면 중국은 평지가 높고 일본의 하천 바닥 평지는 낮다. 이러한 한국 하천의 특징은 처음 한국에 온 어떤 일본인의 글 속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 일본인이 한국 하천을 보고 쓴 글이 이거예요. 기차는 북으로 향해 낙동강 유역을 달리고 있었다. 일본의 좁은 평야 안의 강만을 보아온 나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다. 일본의 강은 급히 흐르고 뚝이 잘 쌓여 있었다. 낙동강 망망한 초원 속을 뚝도 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까지가 전답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며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건지 멈추어 있는 건지조차 불투명했다. 내 눈에는 이것이 강인지 기다란 호수인지 넓다란 늪지대인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차가 한참을 달려도 벌거벗은 산들과 광활한 초원과 움직이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망망한 무바다뿐이어서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한국의 하천은 진화와 일본의 물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안정적인 하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계절도 뚜렷해서 이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진은 해마다 수백 번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외국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큰 지진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속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역에선 지진다운 지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땅도 물도 계절도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제철 과일을 음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그 증거가 없다고까지, 한반도에 백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대요. 지천에 널렸는데 그런 책을 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한반도에 백제 흔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지천에 널린 백제의 문헌과 유적 유물은 다 모두 백제 아니고 그건 뭐예요? 당나라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어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라의 거예요? 고구려 거예요?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설에다가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미로 유튜브 가십거리로 말하고서는 마지막에는 꼭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무슨 자기가 100% 정확한 모든 것을 발견했다고 하고 무슨 중국 25사 다 읽어봤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또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혹이 되죠. 그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학자들을 또 공격하라 꼬시고 후원을 막 민족사학자 후원을 끊으라 이렇게 속삭이면 이건 역사 독립군 이 역사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그 독립군들을 이런 남부사관자들이 엄한 한국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의제의시키는 중국군의 사이비 군사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한국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이건 차이나에서 아주 그 사람들 보고 아주 좋아할 겁니다. 삼국의 역사를 다 대륙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선도 대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임진왜란도 대륙 남부에서 일어났다고 하죠. 황하가 우리의 역사 터전이다? 대륙이 우리의 역사 터전이다? 모두 다 그렇게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대신 우리는 반드시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을 앞선 이 홍산 문명, 홍산 문명을 딱 품고 있는 요하 문명을 우리의 고향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진화가 왜 동북공정을 하면서 백제까지 왜곡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우리는 백제가 그냥 한반도 남부 한쪽에 있었다고 배우는데 정작 진화는 백제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한반도에 있는 예? 신라는 건들지도 않았으면서 그 이유는 백제가 바로 요서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요서 산동 아래로도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백제가. 백제가 건드렸던 지역들이 바로 우리 고인돌들과 비파형 동검 이 출토지랑 100%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요하 문명의 적통 중에 적통 백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역사로 살수대첩, 안시성대첩을 해야 합니다. 역사로 요하를 지키고 다물어야 되는 거죠. 황하를 다물라는 게 아니고 요하를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는 백제를 반드시 왜곡해야 했을 거예요. 요하 문명의 적통이라니까요. 적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한 거예요. 신라는 왜 가만히 놔뒀느냐, 지금도. 아니, 상관없으니까. 대륙 신라가 없다니까요. 그래, 너네는 그냥 너네 한반도에 짱박혀 있는 그런 신라만 적통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대륙 신라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단정하고 없어요.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을 갖다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유튜브가 이제 시대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얘네들이 예전부터 그런 말을 해왔는데 외면당했는데 유튜브로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헌에서는 한국인들이 이 요하인 압록수를 천참으로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천참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고구려의 압록수, 압록강은 거듭 말씀드려서 요하예요. 요하. 발로 싸우던 고대에는 바로 요하 이곳이 군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이 완만하고 꾸불꾸불하기에 군사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대였던 거죠. 이 완만하고 꾸불꾸불한 이 요하강 주변에는 요택이라 불리는 거대한 뻘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화에선 이 지대를 습지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당태종이 왔다가 후퇴하면서 눈에 화살을 맞고 갔다는 곳도 바로 이 요택이라는 뻘지대예요. 당태종이 고구려로 올 때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배수진을 치고 왔다는 건데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의 행동이었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죠.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후퇴를 하다가 자신이 불사른 다리들이 없어졌으니까 저 뻘지대 요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군사들은 화살을 피처럼 퍼부은 거고 그중 하나가 당태종의 눈에 박힌 거죠. 겨우겨우 그 진창을 빠져나간 당태종이 기를 쓰고 달아난 거고 고구려 역시 안정적으로 그 진창을 넘어서 당태종을 추격해서 몽롱탑까지 추격해 왔던 거예요. 몽롱탑은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따라서 추격해 왔는데 당태종이 이 우물에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찾다가 요 거미줄인지 안개인지 같은 거에 몽롱하게 못 보고 당태종을 못 보고 그냥 유유히 갔다고 해서 몽롱탑이라고 지어진 곳이에요. 이 몽롱탑이 당태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곳이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대패하고 당나라에서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었어요. 요동으로 가지 마라, 개죽당하리라. 그런데 당태종은 누가 뭐라 하든 고구려를 무조건 정벌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도 요동에서 그 꼴이 나고 요동에 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고구려에서 맞은 화살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어요. 뭐 강 이야기를 왜 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황하는 우리가 가서 살 메리트가 없는 강임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가서 살래도 안 가는 강이에요, 사실. 더불어 이 요하지대가 살기가 좋은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충지였다는 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황하가 우리의 본거지이고 황하 근처에서 살수대첩도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부 산서성 얘기하고 황하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경 부근의 물살이 좀 더 굵고 세거든요. 좀 더 올라오면 또 거기가 또 요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남쪽으로 천여리를 가면은 지금 현재 평양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원사지리지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이 세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뻘지대, 요택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죠. 중요한 건 그 요하 근처에 평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염두에 두세요. 강이 물 그 굵고 물살이 세잖아요. 한강처럼. 거긴 발로 하는 전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서 살수대첩 같은 그런 게 안 일어나요. 공격자도 잘 싸울 수가 없을 뿐더러 방어자도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오지를 않는데. 강 건너편에서 오지를 않는데. 그 왔다 해도 살수대첩식으로 전개가 안 되죠. 어쨌든 간 강 옆에 있는 그런 그 이제 예? 벌판에 모여서 어차피 뭐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강이 그런 물살이 센 강이라고는 일단 우선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택을 가진 요하밖에 없는 거죠. 한강 가보셨죠? 사진으로라도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발로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꽤 깊고 위험한 강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사이에 두고 살수대첩이 일어나요? 여러분이면은 한강을 두고 상대도 나도 어떻게 거기를 건널 것이며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전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강을 사이에 두고서는 전투가 안 일어납니다. 북경 부근에 있는 강은 한강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대 팀이 본 요하와 그 천참을 이용한 그런 이야기들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황하와 북경지대 물이 더 험함으로 거기서 살수대첩이 일어났을 것이다? 반대다. 그게 아니다. 물이 험하면 우리도 같이 못 싸우는 조건이다.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문헌들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그 민족사학 팀들이 우려는 요하강과 그 요택을 천참으로 이용하며 그 요하 전후방에서 싸웠고 기득권이 전쟁에 적극 나섰을 정도로 전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인 강을 이루고 있는 지대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지대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이 지도자들을 존경해 마지 않는 속성이 있어 왔어요. 비록 지금은 현대사가 굴곡돼서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풍토가 됐지만은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오랜 역사를 보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토착적인 민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유구하고 수천 년 전에 있던 역사의식을 계속 여기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절과 땅과 강, 이것은 역사,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가 요하 문명의 적통이므로 요하를 중심으로 한 역사 전개를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역사서 교과서에 실어야 할 것입니다.